안녕하세요. 태송 이승엽입니다. 오늘은 설악산의 단풍을 보려고 새벽 일찍이 오늘 산행 들머리가 되는 오색분수에 도착을 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 3시 현재 출입문이 개방이 되어서 이곳을 통과해서 대청봉으로 올랐다가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가면서 단풍을 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등산객들이 줄을 이어서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동해바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금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청봉 정상석이 있는 곳에는 인증사진을 찍으려는 등산객들이 영하 8도의 추위 속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 막 손도 얼고 발도 너무 시려워서 인증사진을 찍는 것은 패스를 하고 중청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한기령에서 올라오는 길과 백담사 및 소공호로 내려가는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설악동 탐방지원센터 방향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저 앞쪽에 공룡능선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고 있군요. 저는 소총과 봉종암을 거쳐서 백담사로 내려가는 길과 희운각으로 내려가는 삼거리에서 희운각 대피소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희운각 대피소를 지나면은 문어미 고개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신선대로 올라가서 마등령 방향으로 쭉 뻗어 있는 공룡 능선을 넘어가거나 문어미 고개 이곳에서 천불동 계곡으로 내려가면서 비선대를 거쳐서 주차장이 있는 소공원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곳 천불동 계곡은 설악산에서도 최고의 단풍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 금년에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대청봉과 공룡 능선은 이미 그 단풍이 들기도 전에 말라 비틀어져서 다 저어버렸고 또 오늘처럼 영하 8도의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이곳 그 정상 부분과 천고지 그 아래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고 싶었던 그런 멋진 가을 풍경은 실종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불동 계곡 하단부와 소공원의 그 단풍은 23일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단풍 관광을 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화려한 단풍이 보이지 않아서 다소 아쉽기는 했지만은 영하 8도의 금년 첫 추위 속에서 대청봉을 올랐다는 것과 날이 아주 맑아서 설악산의 아주 멋진 그리고 웅장한 그런 풍경을 한눈에 담아올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하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멋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